안녕하세요. 배사인당입니다. 아,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요. 애들 방학이 오갖고 한 3주 만에 영상을 찍는데 아, 너무 긴장되는 거야. 막 떨리고 막 이래. 내 떨림이 느껴져요. 아무튼 제가 월간 배사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이게 월간 배사인가? 배사 또사인가? 계속 그 블루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루였지. 구매욕이 진짜 없었어요. 유튜버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뭐 안 사고 싶고 자꾸 자제하게 되고 이게 뭐가 필요 있나 싶고 그걸 현타라고 하대요. 요즘 사람 말로. 그래도 막 소소한 거 하나씩 모았더니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려고. 근데 아직 잘 샀는지 못 샀는지 몰라. 그냥 자랑. 반팔에 커피 마실 거니까 간지나지 않아요? 사실 아이스지롱 망이네. 내가 요즘 빠져있는 커피 얘기를 하려고 해요. 얼음 트레이에 제가 이렇게 커피를 덧칠. 이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되게 지저분하다. 지저분하지. 아 근데 깨끗해. 엄청 깨끗해. 나는 커피를 스타벅스에서 가도 숏을 잘 먹어요. 큰 커피는 먹다 보면 맛이 없어지잖아. 내가 좋아하는 덧칠을 여기에다가 하나를 넣어. 우유를 엄청 조금 부어. 한 100ml? 전혀 근거 없어. 100ml 넘을 것 같은데. 아 진짜야? 이거 100ml 넘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아이스 라떼로. 10년 전에 이게 원래 유행이었어. 엄청나게 카페마다 이걸 했었어. 더치 라떼를. 근데 이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너무 맛있는 거야. 왜 겨울엔 아이스를 먹고 싶잖아. 겨울에 갑자기 막 이렇게 어디를 걷다가 막 속이 답답할 때는 갑자기 냉면이랑 맥주랑 아이스를 잘 먹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 하나를 딱 넣어서 먹으면 되게 좋아. 끝까지 진하고 이게 느껴져. 커피의 이 맛이. 그리고 난 원래 우유를 좋아하니까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우유 맛으로 먹어도 괜찮아. 어디 더치 커피예요? 이건 디카프거든요. 마켓컬리 나무 사이로. 거기 맛있는 것 같아. 내가 거기로 약간 정했어. 맛있어. 주의해둘 게 있어. 꺼름 넣어서 이렇게 넣었잖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입으로 가. 그럼 엄청 쓰다. 원액이니까. 입으로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데이를 했어요. 외출이 더 자유롭지 않은 시국이 되면서 한참을 못했어. 그리고 11월 말인가 했던 데이를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야. 한 달 넘었네. 한 달이 어딨어. 6주가 넘었지. 아 그래갖고 이거 막 댓글 쓰는데 자판도 계속 막 알지고 막 손톱 길면 여기 너무 불편하고 아기 알몸 같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했어요. 친구가 그러는 거야. 수정 테이프냐고. 그래서 내가 자이리톨 껌이야. 근데 여기에 또 이 위트를 넣었죠. 이거는 스티커예요. 스티커인데 개당 이게 가격을 주고 깨끗하지만 희망찬 메시지를 넣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목욕탕에 완전 때를 싹 뺏긴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네일 몇 개를 찾은 거를 여기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제가 이제 묶었어요. 저도 사실 답답했어요. 내가 옛날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는 똑단발 머리였어. 고등학교 끝나면 그거지 매직 스트레이트. 우리 그때 매직 스트레이트 딱 붙어가지고 여기 머리 아주 쫙 붙여가지고 왜 수능 치면 다 그 머리를 했어야 됐어.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머리를 이제 멋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그래가지고 똥머리를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예진님 머리 그 머리를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녔기 때문에 걸그치고 이런 거 싫어해. 막 눈 자꾸 간지러운 거 같고. 그래서 저도 묶었다 는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지인들도 구독구를 하시는데 제발 애 머리 좀 어떻게 좀 하라고 막 우리 엄마한테 자꾸 연락이 오고. 아 보시는 분들도 그게 약간 호불호가 아니잖아. 물론 파마 머리를 예쁘다고 하는 게 빈말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나도 이 머리가 더 좋아요. 주위에서 자꾸 하여튼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제 묶어서 좀 단정하게 나올 생각입니다. 나는 그 머리 좋아. 좋아? 그럼 하든가. 다 그런다? 자기는 안 하면서 막 그런다? 소개시켜줄게 미용실. 아니. 머리 이제 기르실 거예요? 길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머리가 생겼어. 그 김희애 님이 그 대본 미팅 하는 때 딱 있었는데 엄청 멋지더라. 그게 나한테 어울릴지 모르겠어. 이게 생머리 같은 건데 이렇게 돼 있어. 약간 C컬 같은 건데 그걸 한번 해볼까. 그 내가 그 파마 머리 할 때도 김희애 님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맞아. 그 파마 머리의 장점이 뭐냐면 자신감이 엄청 생겨. 내가 무슨 머리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겁나는 머리가 없는 거야. 그 김희애 님 머리나 하여튼 약간 그 좀 단정한 머리를 해볼까. 이제 내가 나이가 41살이 먹었어요. 아무리 내가 나이에 풀이하고 내가 나이에 상관없이 뭐 60, 70대도 후드를 입을 거고 뭐 레페토를 신을 거고 이런 얘기를 해도 어찌됐든 나이에 이렇게 하면 너무 주책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점 제한적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더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머리 하얗게 막 염색해볼까? 초록색 옛날 서태지와 아이들 알지 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꽃이 좀 있는 편이에요. 늘. 하지만 지금 시즌은 조심해야 될 게 실내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꽃을 사면은 잘 못 살아요. 그럼 꽃한테 너무 미안하잖아. 내 돈도 돈이지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잘 해요.
요게 뭐냐면 꽃은 다 시드니까 버리고 요런 거를 한 개씩 모아놔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는 요거를 그냥 요렇게 식탁에 놔둔답니다. 집에 귤 다 한 바구니씩 있잖아요.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 유리병은 제가 정기 배송을 받은 적이 있어. 꽃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그때 제일 처음에 그 끊으면은 이걸 주시는 거였어. 요거는 옛날에 한 5년 전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팝업 매장할 때 이거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장이 뭔지는 모르겠고 저 이렇게 귤을 이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매치를 했습니다. 봐봐. 스마일 어때? 예쁘지? 이거 얼마예요? 이럴 때 되게 센스 있다 보니까. 그리고 물건 잡을 때 이렇게 잡잖아. 봐봐. 얼마나 남에게도 기쁨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을 준다니까. 제가 요즘 빠져있는 얘기를 할게요. 제일 재밌게 보고 있는 건데 뭐냐면 윤스테이예요. 윤여정님이 제 인생의 롤모델이라고 할까? 너무 멋진 거야. 일단 그분은 위트가 있어. 거침없는 말씀인데 어떤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준다거나 그게 어떤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면서 그냥 던지는 말이 너무 센스가 있는 거야.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사고, 그 늙은 사람은 젊은 사람 얘기 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진짜 내가 나이 들어서도 저런 생각을 나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윤여정님 토크쇼나 윤여정님이 나오는 예능은 골라봐. 그리고 옷도 오 스타일이 어떠신가 이런 거를 막 보는데 한결같이 멋진 거야. 나는 심지어 그분이 보이는 라디오에 나오잖아. 그럼 그것도 봐. 스틸레토 그 뾰족한 그 힐부터 그 왜 영화제도 엄청 가시잖아. 그 막 드레스 몸에 쫙 붙는 그런 드레스부터 해가지고 왜 윤 식당에서도 그냥 그런 면티 반바지 그 안경 머리 스타일 너무 멋지신 것 같아. 그래서 자 나의 60, 70대를 또 그려보았어. 나는 지금 있는 옷도 약간 내가 60, 70대 할머니가 되어서도 입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뭐 반스, 뉴발란스 약간 그런 거를 진짜 내가 60대도 그거 딱 입고 싶어. 오, 근데 머리가 하얘. 막 굳이 염색을 하지 않아. 내가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을 60, 70대에서도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도 이런 스마일 하면서 손자 손녀가 있다면 같이 쇼핑도 하고 요즘 힙한 거는 뭐니? 뭐 이런 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윤스테이를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짜자자잔 짠 짠. 진짜 금은방에서 상 받지구나. 원래 우리 엄마 귀금속 이런 걸 한 개도 안 했거든요. 근데 엄마 친구분이 되게 크게 아프신 거를 보고는 아 세상 별 거 없다 이러면서 막 금붙이를 엄청 사시는 거야. 갑자기 팔찌,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를 막 하셔가지고 취향이 저렇게 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엄마 가게 알바분이 반지를 했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고 싶다고 엄마가 사진을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 엄마 좋아 좋아 이렇게 했어. 그래갖고 그럼 여동생이랑 우리 엄마랑 나랑 셋이서 반지 하나 하자. 이 반지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니셜이 B라고 되어 있어. 우리 엄마는 E씨야. 근데 그냥 L 안 하고 B 하대? 뭔가 이게 나 근데 그게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랬다? 우리 엄마가 왜 L을 안 하고 B를 했을까? 그치? 엄마 따라서 L로 해주지 같이. B가 예뻐 이니셜이. 뭔지 알지? 엄마랑 같이 해야 되니까 좀 무난한 스타일. 그리고 너무 실반지를 하면 아무래도 우리 엄마 손은 더 크고 약간 굵으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이 약간 굵은 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요거를 했는데 원래 여기 조금 더 막 디테일이 있는 걸 꼈더니 약간 겹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런 실반지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그냥 심플한 반지, 여기는 약간 요렇게 반지를 이렇게 다 끼고 다닌다는 얘기를 합니다. 반지가 궁금하시면 그 배사의 금은빵이라고 컨텐츠가 있어요. 그거 내가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이 칫솔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자면 한 번에 이 네 개가 다 딱 왠지 이 칫솔을 쓰면 치약을 이렇게 쭉 짜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치약의 양이 조절하기 너무 좀 어려워. 이렇게 할 때 이 네 개가 한 번 닦여가지고 되게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안 세. 잇몸이 헐거나 찔리거나 이렇지 않아가지고 되게 효율적으로 쑥쑥 닦이는 게 진짜 좋더라고. 뭐가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고 아마 제일 노멀한 중간일 것 같아요. 아 중간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부드러운 거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신랑이랑 지금 이거를 쓰고 있고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네도 두 개 선물해줬어. 같이 써야지 또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오빠 어때요 이거? 갑자기 또 나왔네. 혀 닦는데 좋은 것 같아. 맞아 혀도 잘 닦여. 저희 리뷰어야. 아무튼 이거 되게 효과적이니까 이거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있으면 리뷰 궁금하실까봐 제가 이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나이송이 이거를 사줬어. 이게 원래 귀여워. 내가 핑크색이 있었다. 늘어나가지고 이게 막 빠져있더라고.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 머리가 나이송이 최근에 사준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귀여워. 이거 보고 있으면 귀엽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충전 이걸 딱 꽂아. 그러면은 우리 딸이 그래. 얘 왜 이렇게 밥 먹고 있어? 그래. 그럼 입에다가 이걸 딱 넣어주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나야? 계속 그래. 귀여움은 자기래.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아. 이게 안 쓰잖아? 안 써도 이렇게 있으면 책상에 있으면 웃어.
일하다가 웃게 돼. 손톱 보고 웃고 이거 보고 또 웃고 봐봐 이렇게 했더니 손톱 보여 안 보여? 보여. 귀여워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 나도 이 친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보면은 기분 좋고 자꾸 보고 싶고 그런 배사임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짠짜잔. 맥북 에어요. 내가 크리스마스 선물에 영상이 올라갔는데 그 나이스송이 나에게 그 두툼한 카드를 하나 줬잖아요. 막 사람들이 아 진짜 많이 기대했겠어요. 뭐 나도 현금 뭐 들었는 줄 알았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허무했어. 갑자기 이걸 주문했어. 그래서 이게 어제 왔어.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이러면서 이거를 사줬답니다. 이게 결국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근데 이것보다 그거 생각하는 거야. 이거 빨리 파우치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들고 빨리 스타벅스 가서 그 사과가 보이게 딱 넣어놓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파우치를 빨리 검색해가지고 넣어야지. 이거 소중한 거니까. 이제 맥북을 뭐 안 사고 노트북을 사야 되겠어요? 라고 했을 때도 댓글이 몇 개 달렸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막상 쓰니까 되게 좋아요. 자기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베스트 댓글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데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을 언급하는 게 사실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디를 되게 많이 알아요. 제가 이제 이분 보면은 아 이분은 독일에서 사는 분, 이분은 뭐 선생님, 이분은 뭐 누구 어디에 사시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내가 언급하지 않았을 때 그분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 너무 조심스러워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합니다. 제가 댓글로 그냥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스트릿 패션, 제가 그 홈 패션이 되지 않을까 혹은 이바지 패션이 되지 않을까. 친구가 왔더니 야 이거는 너 유튜브 영상용 교복이야? 이거를 너무 많이 입어서 제가 조만간 HN의 남성 코너에 가서 또 좋은 바지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또 공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바지는 H&M 바지인데 지금은 판매가 안 되는 바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패션은 조금 이번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3주 만에 지금 첫 촬영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수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봄스러운 컨텐츠로 쭉쭉 만나요. 그럼 안녕. 안녕.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예뻐. 지금 목소리 엄청 높아졌지. 이거 약간 마이크 찢어진 거 아닌가 모르겠네. 18. 18. 야, 너 호박 좀 먹었는데 손이 부었지? 나 이거 좀 부어갖고 호박 좀 먹잖아. 이게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냥 내가 작은 노트북을 하나 나이소님 네? 영상 중에 자기 배고프다고 과자 꺼내가